자, 이제 이어서 전소 체본 해드립니다. 처음에 하시는 거기 때문에 8자만 할게요. 자, 순서 잘 보세요. 여기 입구예요. 또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 또잘안 돼. 그래도 이건 이제 영상 돌아가셔서 올려놓으면 보실 거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한 번에 와도 돼요. 이 돌아갈 때마다 필법 다 적용하세요. 네. 이게 뭐냐면 골기가 있어야 돼, 골기가. 모양만 이쁘게 하면 안 돼. 이제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아, 이 사람은 운필을 다 하는구나. 네, 운필을 다 하는구나가 보이실 거예요. 여기 이제 글씨도 성향으로 보는 거지만은, 너무 아름다움만 추구하다 보면은 그 본질이 깨져요. 네, 본질이 깨진다고. 걸리는 데마다 한 번씩 세워주시면 돼. 이건 앞에 절사차 나왔죠? 여기 똑같아요, 여기. 오, 우리 아까 저기 첨삭 받으면서 했죠? 방향, 기울기. 예, 요거. 앞에서 하나만 잘 해놓으시면은 계속 이어진다.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. 네, 대칭되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야. 여기 하나, 여기 하나. 이 각도만 이렇게 같이 맞춰주시면 돼요, 이렇게 앞쪽으로. 그리고 이렇게 이쪽 각이랑 이쪽 각이랑 똑같이. 아이고, 진해. 이건 좀 복잡해요. 이 순간순간 돌아갈 때도 운필을 다 하세요. 불을 탁탁 세워서.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이 운필 배우는 거예요, 운필. 한자를 다 쓰고 나서도 붓이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. 그걸 원칙으로 배우세요. 이거는 제가 전서는 영상이 쭉 따로 찍어 놓은 게 있어요. 그거 한번 찾아서 보세요. 사실 이 체봉 영상 찍는 게 사실 어려워요. 네, 이걸 이게 어렵다고. 그리고 보셔야 되는 거니까. 또 이렇게 말하면서 찍으니까 사실 기가 좀 흐트러지기는 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. 정말 저는 이거 하면서 이거 다 외웠어요. 원래 외워진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다 외워지더라고, 자연히.
자영 안 해오고서 안 돼요. 이렇게 다 중간중간에 다 세워서 필법을 다 쓰세요.